자, 이번 시간에는 덱들의 동단지서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사설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만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강의 고전시가 부분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갈래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이해한다면 훨씬 좋은 시험 대비 공부 방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작품 소개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덱들의 동난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초장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이 중장 부분이 되고, 제일 끝에 부분이 종장입니다. 이 사설시조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조든 연시조든 평시조든 모두 다 시조이기 때문에 정형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덱들의 동난지서. 여보시오. 동난지를 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덱들애가 청자가 되는 거지. 청자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화체라 그러죠. 대화체. 동난지를 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장사꾼이 말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저 장사꾼아, 이게 이제 들었던 일반인들이 이제 그 장사꾼이 외쳤던 대상들이 되는 거죠. 저 장사꾼아, 너 화하 장사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화체 이렇게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대화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대화적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처럼 A와 B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대화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부분만 일방적으로 누구누구야 뭐뭐 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말할 때는 우리가 대화적 구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화적 구성이라는 실제로 둘이서 말을 주고받을 때 오케이 구분해야 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라고 하니까 장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골대요. 안에는 뼈, 겉은 뼈, 안은 살로 되어 있습니다. 양목이 상천, 양쪽 눈은 상천, 하늘로 올라가 있고,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소아리가 팔쪽, 소아리, 작은 다리가 몇 개? 작은 다리가 8개, 그리고 대아리, 큰 다리가 2개, 그리고 청장, 뼛속이 내장이 아스스크 하는 동난지를 사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뭐 비슷합니까? 벼룩 아닙니다. 벼룩 아니고 이건 꽃게야, 꽃게. 응?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개젓입니다. 그러니까 동난지라는 것은 뭐다? 개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꾼이 뭐라냐면 처음부터 그냥 개젓이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야, 너뭐 파니?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얘가 괜히 어때? 지금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죠.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서 뭔가 좀 잘난 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 듣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사꾼아, 너 거북하게 그렇게 한자 말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저 쉽게 괴조시라고 하면 되지. 너왜 그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니? 라는 겁니다. 자, 종장에서 결국에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판하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학적. Sorry, 현학적이다. 현학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한자와 같이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신문 제도가 조금씩 요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 양반권을 사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뭔가 좀 평민, 양민 혹은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때 신분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가 마치 그전에도 양반인 것처럼 잘난 척하게 됩니다. 그 잘난 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자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 현학적인 태도,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을 여기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혹은 풍자를 하고 있다. 풍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골개미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사설시조 해학적 풍자는 현학적, 허위적.
허구적이고 허위적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대화체의 구성을 통해서 음성 상징 아스습이라는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를 좀더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기능이 됩니다. 이시 화자는 죽은 님을 그리워했다. 그림의 정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틀렸죠. 중장에서 내용을 강조를 통해 이미지가 강조된다. 중장에서 어떤 그 뭔가 현학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조되죠.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장에서 생명이 느끼는 아스스, 생명이 느껴지는 언어는 뭡니까? 바로 음성 상징어를 말하는 거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장에서 대조를 통해 대조. 물론 소아리, 대아리가 나왔지만 그것이 의미적으로 뭔가 대비가 되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었죠. 그래서 X. 그리고 이 시에서는 공간을 점점 축소한다. 접시다. 공간을 점점 축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점층법이다. 점층, sorry, 점층이 아니고 점강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점층은 더 커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것을 점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점강을 했을까 봅시다. 자, 위에서 보면 처음에 선생님이 뭐를 그렸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몸통을 그렸죠. 몸통을 전체를 그린 다음에 부분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보자면은 이 부분은 개를 전체를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로 형상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점강, 오케이? 그 모습을 점점 더 축소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대상을 전체를 그린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강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시에는 님에 대한 원망을 반어적으로 틀렸죠. 외골 내용을 빗대어 표는 무엇을 빗대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의 등짝 혹은 개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개. 이 시의 평민들이 상거래를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의식은 해학적이죠. 해학적인 해학미 혹은 골개미. 골개미가 나타난다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설시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시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에서는 어떤 부분일까? 바로 현학적이라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수능에서 실제로 선지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상 기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